여러 운동 영상들을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로 복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뱃살을 빼고 복근을 만들고 싶어서 매트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허리 통증이 생겼어요. 통증이 있어도 운동 근육통인가 싶어서 그냥 참고 하면 뱃살이 빠지고 복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 운동 길잡이 지금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리를 통증 없이 뱃살을 완전 싹 다 빼고 탄탄한 복부 근육을 만들고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고 따라해주세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운동 중에 목,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지금 하시는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중년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운동이고 특히 통증에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운동이 아니며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척추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육군에서는 윗몸 일으키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1년에 2번 치르는 체력 검정 테스트에 있는 윗몸 일으키기를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깨지면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편에 있는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허리 통증이 있다면 누워서 몸을 일으키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겪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허리 통증은 우리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코어 근육과 복근 강화 운동을 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합니다. 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어 근육과 둔근을 발달 강화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게 코어,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코어, 허리 근력이 부족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나잇살 뱃살을 빼는 복근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는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몸을 충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놀라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빨리 돌리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어서 어깨를 돌려줍니다. 원을 크게 돌린다고 생각하고 돌려주세요.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해주고 팔을 번갈아가며 상체를 옆으로 굽혀주세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런치 운동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복근 운동인 크런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 협착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증상은 척수신경이 통과하는 척구간이 좁아지거나 인대가 두터워지거나 가시 같은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등 중년분들에게도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완치는 되지 않지만 통증 완화 및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린 후 양발을 바닥에 붙여줍니다. 양손을 머리에 대고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어깨가 바닥에서 10cm 정도 떨어지도록 등을 구부립니다. 숨을 내쉬며 몸을 천천히 제자리로 내립니다. 30초간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누울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척추 협착증뿐 아니라 복부의 근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양손은 목덜미나 귀에 대는 것이 아니라 깍지를 끼고 머리를 받쳐줍니다. 턱을 당겨 목을 굽혀 일어날 경우 경추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목이 다칠 수 있습니다. 허리는 띄어진 상태가 아니라 골반을 바닥에 완전히 붙인 상태로 운동해주세요. 허리 반동에 의해 운동을 하면 허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복부의 수축이 느껴져야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위밍 운동입니다. 후면 강화, 척추 강화가 되는 누워서 하는 수영 자세 운동입니다. 평소에 허리가 많이 아프다거나 간헐적이라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코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밍 운동은 체지방 제거는 물론 근육 증진에 탁월한 운동입니다. 물에서 헤엄치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영이지만 땅에서도 어느 정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운동 중 하나이고 복근뿐만 아니라 등근육도 키워주고 굽은 어깨 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바닥 혹은 평평한 매트에 엎드려 눕습니다. 팔은 머리 위로 쭉 뻗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가슴팍과 다리를 함께 들어 올립니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높게 들어줍니다. 다시 내린 후 이번엔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듭니다. 번갈아가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30초간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운동 중에 발끝은 내 몸쪽이 아닌 바깥쪽을 향하도록 쭉 펴줍니다. 배에 계속하게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허리가 무리가 되어 다칠 수 있습니다. 등에 자극이 되도록 팔과 다리를 확실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코어 및 등근육 강화에 좋은 운동이지만 허리에 부담이 계속하거나 운동이 어렵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즉시 운동을 멈추거나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발 끼기 자세 운동입니다. 아이가 팔과 다리로 기는 모습과 비슷한 자세 운동입니다. 척추 기립근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올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대둔근, 햄스트링, 삼각근, 승모근 등의 근육을 발달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매트에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립니다. 무릎은 엉덩이 너비, 손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바닥에 붙입니다. 한 손은 앞으로 뻗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뻗습니다. 이때 손에서 발까지 하나의 직선을 형성해야 하고 엉덩이는 바닥에서 직각을 유지합니다. 5초에서 10초 자세를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60초간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몸통의 고정과 균형을 잡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처지지 않게 등을 똑바로 세우고 있어야 하며 허리가 밑으로 처지는 것은 코어가 약화되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팔, 다리를 천천히 올리셔도 됩니다. 허리가 처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상체와 하체의 근육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며 집에서 쉽게 맨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운동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니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는 기본적으로 전신 코어 강화 운동으로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코어 근육은 척추를 중심으로 골반, 엉덩이 대퇴부, 복부 주변까지 몸 전체를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 근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플랭크 자세가 어렵습니다. 초보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플랭크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방법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어깨 아래 팔꿈치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무릎을 바닥에 고정 후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여 바닥에서 떼며 몸통을 들어 올려줍니다. 팔꿈치와 발 앞꿈치로 계속 바닥을 밀어내며 최대한 머리부터 발까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60초간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고 몸의 중심 근육들을 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이 좋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복부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엉덩이를 위로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리플랭크 자세가 익숙해졌다면 정자세로 하는 플랭크도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시간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버티시고 시간을 체크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버티는 시간도 늘고 기초 체력이 늘어나서 정확한 자세도 가능해질 겁니다. 운동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운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운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중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너무 앉아있으면 서있을 때보다 허리에 갈증, 압력이 2배 이상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는 것이 허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알려드린 모든 운동을 한 번에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익숙해지실 때까지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익숙해지면 근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잠깐 착심 3일만 하다가 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내장지방, 햇살이 하루 이틀 운동으로 없어지면 진짜 좋지만 체중 감량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횟수를 늘리면 나도 모르게 뱃살은 싹 다 빠지고 배의 복근은 탄탄한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운동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운동을 위해 지금 바로 운동이 함께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바로 운동이었습니다.